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피 뉴 이어. 2024년에 우리 교회 주신 마이티 갓 마이티 프레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엘세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아침해가 돋을 때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024년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한 해를 여는 저와 모든 큐티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이 지면 위에 있는 인쇄된 어떤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헬라어로는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모든 이치, 원리, 어떠면 그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열면서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즉 삶의 이치, 원리, 근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냥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인쇄체 글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이요,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모든 이치가 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새해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이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사상 누각이라고 할까요? 그냥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구조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근거요 기초가 되는 우리 예수님과 새해를 열면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로고스, 삶의 이치요 근간이요 뿌리가 되는 원리가 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두운 밤에 플래시라이트를 켜기만 해도 얼마나 세상이 밝아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어두움이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적 어두움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박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근간이요 기초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깜깜한 어두움이 우리를 드리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월 1일 처음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애입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큐티를 하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침 영상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새해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고 있음을 깨닫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하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분 첫날을 큐티와 더불어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움이 드리울 때마다 바로 이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큐티의 말씀이 마치 어두움의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듯이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이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간임을 고백하며 이 새해에는 우리 주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세워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엘세 때 뵙겠습니다.